전하께서 내리신 귀한 먹이다. 말로만 듣던 용매먹입니까 이것이? 그렇다. 이 조선에선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지. 이걸로 필선을 그리면 대체 어떤 빛깔이 나올까요? 강물과 바닷물에 잠시 묻노니. 어쩌면 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이리도 같을까요? 아씨께서 헌 원장에 돌려드리라셔. 예? 아니 거기 오늘 혼산날 아니에요? 아 그러게 말이야. 아휴 당신이 가서 전해드려. 아휴 네? 난 모르겠어. 아휴. 아니 저 이걸 어째? 감사합니다. 아범. 아범! 천지 였습니까? 이게 왜 여기 있는 것이냐? 오죽헌에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시오. 뭐? 내 기억엔 없는 물건이다. 당장 돌려보내라. 예. 당장 돌려보내라! 한번 보고 가시죠. 용매묵 볼 줄 아시네. 어서 난 거냐? 이 용매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서 난 거냐고 묻지 않느냐? 왜 그러시는지. 훔친 것이냐? 제? 훔치다뇨? 어느 아나한테 산 것입니다요. 뭐? 정말입니다요.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어느 고문 부인네가 수진방에 산다는. 뭐? 10년도 넘게 비어놓은 집이라 닦아도 닦아도 끝이 없습니다. 도련님들 아기씨 옷들은 또 엄청나고요. 다 그러고 살았다. 너도 나도. 좀 쉬셔요. 제가 다 할 테니까. 네가 어느 세월에 이걸 다.